32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STM32F103 12번째 예제는 바이폴라 스텝 모터 컨트롤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아두이노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A4988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바이폴라 스테퍼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인 경우에는 네마 번호로 사이즈를 구분하는데 네마 14, 17,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4, 17 이렇게 한 것은 여기 위에 있는 상판면의 길이를 인치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 네마 17이라고 해서 항상 1.7인치는 아니고 매뉴팩처러에 따라서 이 상판의 길이는 약간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인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판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 뒤로 늘어난 길이에 따라서 용량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원형 타입인 것도 있습니다. 스텝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로 A4988을 비롯해서 DRB8825, TMC2208, 이지 드라이버 TB6600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드라이버들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오늘 사용할 핀은 어느 핀을 사용해도 되지만 오늘은 PB핀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PB5와 PB4를 디지털 출력핀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모터 드라이버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A4988인 경우 평소에 디폴트로 되어 있는 전류는 1A입니다. DRB8825는 1.3, TMC는 1.25로 서로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모터 드라이버에 따라서 구동 결과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스텝 모터 시리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고 전류도 비슷합니다. 모터를 구동하는 전압을 8V에서 약 35V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5V에도 작용합니다. 라직 볼트, 즉 칩을 가동하는 전압입니다. A4988인 경우 3V로도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STM32에 있는 3.3V를 로직 볼트로 입력을 할 것입니다. 포뮬라는 모터 드라이브가 핸들링하는 전류와 모터의 전류를 매칭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시한 커런트는 이 포뮬라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스크류를 카운터 클럭와이스로 즉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레퍼런스 볼트가 커지는 쪽이고 DR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TMC인 경우에는 스크류 방향이 앞에 있는 두 드라이버와 반대입니다. A4988 모듈과 회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88 모듈의 왼쪽을 보면 EN 즉 칩을 이네이블하는 EN핀이 있고 MS123가 있습니다. MS123는 마이크로 스텝을 설정하기 위한 핀들입니다. 여기에 넣는 값들에 대해서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셋과 슬립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핀을 점퍼 핀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오른쪽을 보면 V 모터가 있습니다. V 모터는 모터로 가는 배터리 플러스극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8에서부터 36V라고 되어 있는데 5V 이상에서도 이 모터는 작동을 합니다.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 사이에 100 마이크로 페렛의 캐패시터를 넣었습니다. 이 캐패시터의 역할은 모터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2B, 2A, 1A, 1B가 있습니다. 2 모터와 1 모터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VDD는 여기 이 A4988 칩을 구동하는 전압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3.3V를 연결해 주었고 GND는 GND에 연결했습니다.
B5와 B4는 디지털 출력으로 스텝과 디렉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미루었던 MS-1-2-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 로우인 경우 풀스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풀스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아서 로우 상태로 구동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프스텝, 즉 이 모터는 200스텝으로 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스텝이 1.8도입니다. 이 풀스텝을 하프스텝으로 하면 그만큼 더 많은 스텝으로 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즉 스텝의 정밀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MS1만 하이를 해주면 하프스텝, 여기서 MS2를 하이 해주면 쿼터스텝, 모두 하이로 해주면 16분의 1스텝이 됩니다. 자, 앞에 있던 모터와 드라이버와 MCU 연결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VREF를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스크류가 있습니다. 볼트미터에서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플러스는 여기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988의 정확한 이퀘이션은 커런트 리밋은 VREF 나누기 8 곱하기 RCS입니다. 자,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모터 드라이브가 1.5A를 공급한다. 그리고 이 모터는 컨티뉴어스 커런트가 1A다. 그러면 너무 많은 전류가 공급되기 때문에 모터가 필요 이상의 열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커런트에 맞는 전압을 여기 모터 드라이버에서 공급을 해주면 모터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VREF는 1A 곱하기 8 곱하기 RCS인데 RCS는 여기 있는 저항값입니다. 여기 저항값이 0.1옴짜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VREF는 0.8V로 맞춰주면 여기에서는 1A가 나가게 됩니다. 이 십자 스크류를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여기에 있는 전압이 올라가고 왼쪽으로 돌려주면 여기에 있는 전압이 내려가게 됩니다. 만약에 볼트미터가 없으면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웬만큼 이 모터에 적용하도록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딩과 그리고 이어서 작동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 아이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MCU는 STM32F103C86이므로 여기 C86를 하고 확인하고 Next, 이름을 12번째 예제이니까 STM32 바이폴라 스텝 4988로 하겠습니다. Next, Finish. Yes. 그러면 여기서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셋업하고 자, 이제 창이 열렸습니다. 맨 처음 하는 것은 여기에서 시스에 가서 디버그에서 시리얼 와이어, 그 다음에 RCC에서 크리스탈 세라믹 레조네이터,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에 가서 여기에서 72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 솔루션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번 찾으라 그러면 예, 이렇게 잘 찾았습니다. 다시 핀 컨피규레이션으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P
PB4와 PB5를 썼습니다. 여기 PB5가 있고 PB5를 GPIO 아웃풋 좀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PB4도 GPIO 아웃풋. 예. 이것으로 설정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세이브하고 예스 코드를 이제 제네레이션 합니다. 자, 코드가 제네레이트 됐습니다. 와일에서 PB4의 디렉션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로, 즉 셋으로 해주고 4를 사용해서 루프를 돌리는데 200스텝, 즉 원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5번 핀을, 즉 스텝 핀을 1로 해주고 딜레이를 1mm초, 그 다음에 5번 핀을 0으로 해서 딜레이를 1mm초, 이렇게 하면 한 번만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회전이 끝나고 계속 이 while 루프에서 연속적인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컴파일하고 자, 에러가 없습니다. 보드를 연결하고 코딩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오케이. 자,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모터가 한 방향으로 잘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도를 늦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딜레이에 있는 숫자를 지금은 1초인데 10초로 바꿔보겠습니다. 컴파일, 업로드. 조금 전에 딜레이가 1초였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느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1초로 바꾸고 방향을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디렉션 값만 바꾸면 됩니다. 이 디렉션 값을 0으로 하고 바꾸면 지금 여기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방향 바꾸는 것을 컴파일하고 업로드. 자, 이제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하다 잠시 정지를 하는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딜레이를 5초 정도 두면 회전한 다음에 5초 정지하고 다시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하고 업로딩하고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